최근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가설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연구 가설이라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동료자의 평가, 즉 피어 리뷰를 거치지 않은 발표였는데요. 이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예방 접종이 혈전증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가설이었습니다.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예방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사의 예방접종이 대표적인데요. 둘 다 혈전증으로 인한 사망 관계까지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예방접종 이후 혈전증으로 인한 사망을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발표하고 인정한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예방접종이 진행돼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2021년 6월 현재 독일에서는 만 18세 이상에서 전혀 제한 없이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만 40세 미만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만 30세 미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지 않는데요. 지금까지 3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대부분 다 50세 미만의 여성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성에서도 예방접종 이후에 혈전증 이후에 사망 보고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예방접종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실제로 몸에 들어가서 우리의 면역을 유도하는 때 완전히 들어가지 않고 남은 일부분이 세포 형질에서 혈전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운 것입니다. 초기에는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한 아스트라제네카사에서만 혈전이 발견돼서 이것은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에서 유도된 스파이크 단백질 때문에 혈전증이 생겼다는 가설을 세웠었는데요. 최근에는 얀센사에서 개발한 예방접종에서도 혈전증 이후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가설을 수정해서 사람 아데노바이러스,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모두 여기서 유도된 스파이크 단백질의 일부가 혈액을 타고 장기를 다니면서 혈전을 유발해서 이 혈전 유발된 것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전증이라고 하는 거 생소하시죠? 근데 생소하지 않습니다. 심근경색, 뇌경색, 즉 혈관을 막아서 장기를 손상시키는 것이 바로 혈전증인데요. 고혈압이나 당뇨,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등 혈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오래 앓았던 분들은 혈전이 발생을 하고 그 혈전이 어떤 상황에서 악화가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백신으로 유도된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은 이 기전하고는 전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거머리 아시죠? 거머리가 우리 인체에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피를 굳지 않도록 몸에서 발생하는 게 헤파린인데 실제로 항응고제로도 헤파린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헤파린을 인체에 투여했을 때 발생하는 면역 반응으로 혈소판 수는 감소하면서 혈전이 발생하는데 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 혈전증은 특이하게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아닌 내장정맥, 그래서 복통을 일으키거나 소화불량을 일으키고요. 또는 뇌정동맥, 두통을 일으키거나 어지럼증, 시야가 떨어지는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사의 예방접종 이후 4일에서 28일 동안은 관찰이 필요한데요. 혹시라도 우리가 부딪힌 적도 없는데 멍이 쉽게 들거나 또는 다리에 통증이 생기거나 다리가 붓거나 또는 구역감, 구토, 소화불량이 갑자기 발생하고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물을 복용했는데도 두통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MRI 자기공명 영상이나 또는 컴퓨터 단층 촬영 CT 등을 통해서 혹시라도 정맥에 혈전인지 확인하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사 같이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예방접종 이후에 혈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가설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미국에서 얀센사 예방접종이 일치 중단되었다가 제기된 이후에 혈전증 환자가 발생되었지만 이후 사망 보고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분도 혈전증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예방접종하는 기관에서도 혈전증의 위험성을 미리 걸러내서 위험성이 높은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은 예방접종을 메신저 RNA나 또는 접합 방식의 노바백스 예방접종으로 권고를 해서 접종 기한을 늦추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또 증상이 발현하는 경우에는 이 예방접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혈전증을 치료할 수 있는 매뉴얼 등을 미국 등에서 받아서 준비해서 치료함으로써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혈전증에 대비를 한다고 하면 모두가 더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